아 진짜 접시 사야 되네. 접시 없는데. 접시 없어? 네. 일회용 접시. 봉준아 일회용 접시. 아 갔나? 뒷담을 하자고요? 아유씨. 저 어제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너는 근데 내 이런 말 하기 전에 너는 이 층에 너 본 적이 없어 요새. 아니 뭐 사람이 아니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보면 봉준이랑 둘이 있어. 약간 좀 그래 조금 삐졌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아 술 없나? 너 술 잘 못 먹잖아. 아유, 진짜 먹고 오늘 죽을랍니다 진짜. 진짜로? 노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 외람된 질문인데 이거 한 개 해도 됩니까 그냥? 아니 최근에 보니까 되게 그 말이 되는 거지. 양팡님 되게 달달하네. 아 무슨 소리예요 양팡님. 또 도망하시다가 그 형님. 아니 도망이 아니고 보니까 양팡님 되게 달달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떠는 거지? 아닌가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요새 그 저 방송 좀 많이 봤거든요. 예. 네. 달달한 게 아니야? 그거? 아 진짜로? 아 설마요. 아이 흥민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 양파님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이겠지. 흥민! 어? 오늘 자고 갈 거죠? 어? 자고 가실 거죠? 뭐라고?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귀가 아픈데 안 들린다. 자고 갑시다. 자고 가요. 어? 자고 가요. 왔는데. 그럼 아니 정없게 여기서 자고 가야지. 오셨는데 2차까지 갔다가 자고 가야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스 한번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봉준이 그 이거 오 이거 잘 익었네. 잘 익은 거 탄 거 아닙니까요? 아 이거 잘 익었어요. 아, 이거 이 정도면 줄이 이거 자르까 자릅시다. 난 반으로만 자르고 요거는 좀 3등분해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먹어보자. 이거 제일 덜 탄 거 이거 드세요. 제가 제일 탄 거 뭐 다 먹 아예 다 먹으면 봉준이 진짜 화내요. 고기 이거 어디서 산 겁니까 이거? 이거 요 앞에서요. 요 앞에? 네. 아니다! 이마트 가서 샀구나. 이마트? 너무 싱거운데 기름장이? 아씨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데? 소금? 소금 있어요. 그냥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었는데 왜 이렇게 좀 싱거운 거지? 그냥 여기다 먹으면 안 돼? 와사비 산 뭐? 어 그거에 먹어도 되죠. 어 괜찮은데? 우리 인매님이 또 한 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가서 그거 뭐냐 그거 사올게요. 일회용 접시. 아몬드 드실래요? 아몬드? 아니 괜찮아요? 아 또 뭐가 부족하더라? 아니 그냥 아 햇반 돌려야 된다. 밥 된장찌개에다가 그릇도 없고. 아씨 어쩜 먹나 이거. 여기 있는 게 없어. 된장찌개 접시도 없으면 사라 그래. 아 어, 맞아 다 없어 다 없어. 아니 어떻게 어디 시켜라 그냥 말해가지고. 봉준이 나올 때 보고 있다가 시켜라. 아 베이컨 형님 고기 아직 덜 익었으니까 베이컨 구워 먹읍시다. 응. 어 이거 베이컨이 아닌데? 소세지인데? 소세지 이것도 구워 먹어도 되나? 베이컨 샀다는데? 전화 안 들고 갔어. 전화 안 들고 갔어. 이거 구워 먹어도 되나? 오케이 이거 구워 먹읍시다. 이거 아니 자기가 베이컨 샀다가 안 했나? 베이컨 있어요 저기 뒤에. 잠깐만. 형님 그 일회용 접시 일회용 접시. 접시랑 그거 국 담을 수 있는 그 국 담을 수 있는 접시랑. 국그릇도 국그릇. 쌈장은? 쌈장 샀어요. 오케이. 칼 찐대요 안 찐다고요? 그럼 일단 베이컨 구워 먹읍시다. 베이컨 안 찐. 오케이. 베이컨. 와 근데 여기 아니 근데 금방 온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저도 거의 요새 거의 시청자로 보고 있어가지고. 요새 아, 그냥... 솔직히 진짜 제가 누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진짜. 두 분이 방송을 이렇게 볼 방송이 없어서. 아, 진짜. 아니, 제가, 방송을 하세요. 아니,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지. 아니, 근데 제가 요새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키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네. 지금 네. 뒤에 있어서 못 키고 있는데. 베이컨! 아,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떡떡이! 제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진짜로
요새 그러니까 방송 안 킬 때는 아, 지금 따라... 어? 지금 태닝 하신 거예요? 아, 너무 더워요. 죄송한데 태닝 하신 거. 너무 더워. 아, 여기 너무 더워. 사우나야. 태닝을 하신 거. 예, 예, 사우나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요새는 진짜 이제 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제가 다음 이제 4월달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요새 시기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것만 생각. 진짜 제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많이 계신데 이제 그만.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등 상급이 네. 5천만 원이고 네. 그 뭐 1등하면 또 다 같이 일본 여행 간다고 됐고 이거 뭐지? 네. 이거 가위로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가위로? 아 이거 위로 못 자르네? 잠깐만 저 고기 좀 들고 올게요. 알겠어. 떠나요. 아이 호리 형님 머리가 날아가다니요. 저 이제 여 날아가면 이제 저 저도 이제 여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들. 오! 왜요? 아니 만난 여 형수님 있어요? 아니 없는데 저도 이제 만나 솔직히 제가, 들어봤는데 아니 그런 아니 무슨 머리가 있구만. 아 없어요. 있네 있네.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보니까 뚱뚱한 사람은 어, 거의 여기서 거의 여기서 머리 없는 사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 네. 요새 어쩐지 그런 그 형님 바쁘시더라. 아니에요. 만난 여자인 그러지 마세요 또. 저기 가위 없습니까? 가위 여기 여기 있어. 됐어요 됐어요 고기 고기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뚱뚱해도 상관없는데 머리 없는 사람은 진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 말에 되게 신경 쓰여가지고 네. 무무자 어떻게 되는지 무무자 뭔데? 어. 아니 죄송한데 문제 있어 저분은 왜 왜 소리하는 거예요 저거? 아 그럼도 계속 도배 안 해요? 왜? 문제 있어 저분 그거 아니야? 지코님 방송 그분 아닌가?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요? 저는 방송을 다 보니까요. 근데 짭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분 아까 전부터 저러 왜 그러세요? 예. 힘들게. 아 우리 훈우님 또 감사합니다. 민국 형님 국대를 놓지 마. 민국 형 멘탈이 아, 저는 약해졌어 다시. 그 멘탈도 약해진 것도 약해진 거고. 아 방송을 요새 쉬셔가지고 멘탈이 다시 약해졌어요. 나 이상해 죽겠네. 어 맛있다 고기. 이 제가 손으로. 오케이. 와. 와즈리. 아니 일회용 그릇 사는데 진짜 사네. 아 왜냐면 그릇 사야 돼. 집에 그릇이 없어가지고. 아 저 된장찌개 그릇. 된장찌개 그릇이다 이거. 씻어 올게요. 아니 누가 제 털이라고 한. 사야 돼 사야 돼. 형님들 지금 6,000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 먹고 있었어? 아니 먹었는데 한 개 남겨놨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세요. 또 기름장에다가 이게 또 네 그렇죠. 이야 이거 찌개 덜어야겠다 없죠? 오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이거 진짜 고기 맛나겠다. 그거 아 근데 기름장 너무 아픈데? 어떻게 기름장? 와! 오! 베이비 케어! 베이비 케어 삼성전자 너무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뽀뽀해야 돼요. 네? 아 근데 게스트가 나왔을 때 뽀뽀를 해야 돼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게스트 이때까지 나왔어요. 내가 방금 했는데 뽀뽀. 아 그랬었어요. 아, 했었어요. 진짜. 어 진짜. 어, 해봐요. 아니 그때. 어 진짜. 진짜 진짜. 해봐. 아 진짜 무슨? 아 진짜 하는 거야? 네. 내가 그러는 거야? 네. 앉으세요, 아니 근데 봉모띠님 나한테 안 했던 거 같아. 아 그 해야 돼. 해야 돼. 돼. 여자는 안 되고. 아 진짜요? 앉으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안 진짜 안 됩니다. 아! 아가미! 아, 와, 아, 진짜! 아, 상상한 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어, 저 진짜 첫 키스 할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농담, 저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프셨어요. 아, 첫 키스를.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우리 깜빡 잊고 있었다. 아, 맞다. 진짜 놀랐어. 진짜 바로 땀 나는 거 봐, 형님들. 깜빡 잊고 있었다. 머리 다 빠지려고 하네. 글라스. 야 이거 해동 한번 하는 거 맞나? 어 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나 이런 거. 어 이거 이상하네. 왜냐면 눌러붙어가지고. 아이씨. 오. 술잔을 부딪히면. 와! 올려 왜? 와! 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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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이게 매니저들이 매니저들이야. 아 우리 베이비케이 형이 와. 와 666개까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너무 우리 베이비케이 형님 666개 너무 감사. 아 우리 베이비케이 형님이 저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딥키스라뇨. 네. 아니 진짜 한번 한잔 합시다 진짜. 아 근데 아 너무 좋네. 아. 이거 덮개를 가리지 말래요.
열 배출이 안 돼서 뭐, 터진대요. 뭐. 이거 부탄가스 열. 아, 진짜고. 아, 누가 그러는데? 시청자고. 십몇 년 동안 이것만 나, 이것만 했었어. 아니야, 뭘 배출이 안 돼서 터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베이컨 기름에 굽자고요? 오! 오, 그거 맛있겠다. 베이컨 딱 해가지고. 오! 베이컨 이렇게 생각하게 기름 사, 한 다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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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오, 좋은 생각입니다. 김치를 어디 담아오지? 김치. 여기다 담으면 되겠다. 어, 네. 아, 이거 근데 새 거니까 좋다. 진짜. 흥민아, 네. 그 키친타월 있다, 이거.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 취직했어요. 진짜 노예 아니야? 네, 노예 12년인데 아니 예. 방송 보니까 항상 같이 있더라고. 네, 노예 12년인데 근데 취직했어요. 제가 시청자입장으로서 말하면 아, 예.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 제가 네. 제가 요즘에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좀 시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이게 많이 컸다고. 인중면수 맡아보세요. 진짜 제발. 아까 나가 맡았잖아. 아니, 그걸... 아 인중면수 안 넘다니까. 그거 아니, 나중에 그 싹 치우고 고기 냄새 안 날 때 한 번만 맡아보세요. 진짜. 아, 이제 제가... 말 안 되면 인중면수 맡죠. 아 나 그거 보고 토했어요 진짜로. 이거 잠깐만. 인중면수. 와 고기 지겠다 지겠다 지겠다. 감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야. 어.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 와, 마, 지겠다, 마, 지겠다. 아, 근데 진짜. 아니, 오늘 마, 지겠다. 준이도 오그려면 참 좋은데. 아, 그렇죠. 예. 아까도 제가 전화 잠깐 했었거든요. 예. 아, 좀 안타까운데. 빨리 좀 나와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들 KO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로. 예. 일단, 준이 형도 준이 형이지만, 예. 일단 형님 먼저 걱정을 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아, 나? 예. 아, 거의, 아닙니다.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이제 안 죽어요? 네, 안 죽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있어. 아 불판이 좋네 진짜. 처음 구워 처음 구워서 그런가? 아 예 베이비 태형이 알겠습니다. 아 준이 형이 어디 갔냐면 머리 심었어요 머리. 예 머리 심었어요 머리 심어가지고 예 머리를 심으면 진짜 아프대요. 아 아프지 당연히. 여기 막 째가지고 하는데 아프대. 머리 심었어요. 그 저도 저보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모발이시겠어요 모발. 한 달간 치과 해야 돼. 진짜 거의 뭐 아예 거의 많아지는 거 같아. 아 이거 그 좀 그 이렇게 한 모다들 수 있는 곳 없나? 아 이거 바꾸자. 김치도 꼽시다. 김치도 꼽아야지. 네. 와만 지렸다. 아 쫄쫄쫄 쫄쫄쫄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3개 3개 감사드립니다. 베이컨은 안 구워요? 와 일단 아, 그러니까 이거 굽고 베이컨 굽자. 어, 베이컨 그 기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야 흥민아 그릴 잘 샀다. 와, 아, 이 그릴 좋네. 이 별 그릴이거든요. 아 우리 쪼여쪼여님이 또 이제 그릴 또 보시고 또 이렇게 쏘고 아, 나셨네 보네. 오케이 좋아 이거 좀 뒤집고. 어. 오케이 좋아. 이거 드세요. 이거 한잔 합시다 이거. 오. 합시다. 이거 거기. 아, 어 인욱 형님인가? 아니지. 인욱 형님께서 또 1 더하기 2는 봉주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빠리 아, 아, 아니 그 여기 남은 거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아, 네, 맛있어. 일부러 샀어. 일부러 샀어. 여기 여기서 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맥주 아니 만약에 먹으면 아, 술 먹고 비싸.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진짜 형 진짜 알코올 중독이라니까 진짜로. 술 먹고 아 진짜 알코올 중독이에요 형 진짜. 아 그런 게 생겼구만. 술 먹고 비지네. 어 이거 김치 구워야 돼 김치. 나 이거 사야겠다. 자 그거 어디 갔어? 맛있다. 오 쌈장 어 여기 있다. 김치 구워야 돼. 김치 구워서 먹는 게 맛있어. 아 이거 딱 기름장 찍어가지고. 이게 행복이다. 준비나 이게 행복인가 봐. 와, 이번 된장국 안 팠다. 아,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된장찌개 드려야지. 진짜 맛있다. 아, 오늘. 아, 술 너무 먹고 싶네. 아, 여기다. 맞죠? 이거 좀 하니까. 어, 역시.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유도했거든? 술 먹고 싶다고 유도했거든? 역시 술 먹고 싶대. 아, 형이 진짜, 그러다 진짜 알코올 중독자 된다. 아니, 맞짱구 친 거죠. 맞짱구 친 거예요. 아니야. 에휴! 에휴! 된장국. 아, 야, 근데, 그냥 고기 계속 올리자. 베이컨 해가지고, 베이컨 기름에 구워 먹을까? 네, 베이컨도 먹어요. 베이컨 기름에 구워 먹을까? 저기 옆에 소세지도 있어, 소세지도 먹어요. 오케이. 오, 진짜 고기 파티네. 아, 근데 이게 안 깨진다. 그냥 그거를 조금 먼저 구운 다음에 구워 볼까요? 아, 오케이. 와, 이거 진짜 고깃집에 나온 된장국 같은데? 이거 진짜 고깃집에 나온 된장국이 비주얼은 똑같아요. 이야, 베이컨 뭔데? 오, 죽인다. 이게 뭔데? 와. 이거 봐.
여기다 담으니까 똑같아. 와. 아, 찍어 드려. 이거 봐 이거 봐.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고깃집에 나온 된장국이랑 똑같아. 우리가 만든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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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거를 어디 놨나? 이거 아, 여기 보지. 아, 야 오늘 상다리 휘어지겠다 진짜. 이거 왜 뭐 감전 고깃집 오픈했나요? 와, 근데 안 보이긴 한데 좀 아쉽네. 아 찌개 보인대 나도. 네, 안 보인다. 이거 치우고. 그거 건나. 아 드디어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좀 상을 좀 더 큰 거 사가지고 잘 보이게. 아니, 다음에는 거기 안 되니까 이사 간 집 옥상이 더 된다면서요. 아 거기 옥상 됩니다. 예. 거기 옥상에서 한번 고기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준영님이 그 전에 빨리 그거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감자 잘 샀네. 감자 된장국 맛있다.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와 존나 맛있는데? 맛있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너무 멀다 근데 형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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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와봐. 와 개 맛있는데 미더더? 아. 와 오.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누구 이거 어떻게 끓인 거야 이거를? 아니 이거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막 맛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 잘 나왔다. 이거 조미료 쓴 거 아니야 이거? 콜라 넣을 뻔했어요 근데. 어? 콜라 넣을 뻔했어요. 콜라? 에이 콜라. 한번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한번 위기가 찾아왔는데 제가 인기응변으로 아 햇반 안 했네. 와 베이컨 지겠다 베이컨 지겠다. 와 아우 이제 너무 맛있네. 김치 올릴 김치 올릴. 김치는 내가 알기로는 그 기름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 근데 베이컨 짰다고 하는데 근데 베이컨도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밥을 돌려. 아, 이 쌈무지기지, 쌈무지기지. 쌈무 이거. 쌈무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쌈장 어디 있어? 쌈장. 응. 아. 쌈. 냈다가? 예. 이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야, 역시, 역시, 역시. 우리 무에터의 브레인, 무에터 브레인. 이야. 여러분. 제일 지금 가방끈 기시고. 진짜, 와. 야, 이거 좀 덜 날아, 이거. 응? 왜냐면 이거 찍어 먹고 하면 다음에 못 먹으니까. 여기 그릇에 덜라요, 여기. 여기. 덜 날아. 이거. 이걸로 형이 침 묻은 건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남입니까, 이게! 아, 진짜, 형님. 아, 침 묻은 거, 그냥 침 묻은 거. 아, 우리가 남입니까? 잠깐 먹읍시다. 아, 침 묻고 이런 거 좀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아니, 내, 그게 아니고 삭는데, 이거? 아이, 아, 우리가 남입니까, 진짜? 그냥 바로 먹읍시다, 아니, 그냥. 아니, 우리가 남입니까, 진짜? 네. 그게 아니고 삭는다고. 남인겨. 그럼 방금. 뭐, 진짜. 삭는다니까. 오. 베이컨 탄다고? 어 탄다 탄다. 오 빨리 먹어야 돼. 불 껐어. 베이컨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쌈장도 괜찮네. 맛있네. 베이컨 육수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가? 오. 햇반 돌리고 있어 지금. 아이고 고마워. 맛있어? 하나 안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어 그래. 쌈장 맛있다. 아 근데 이게 아 좀 약간 막죠. 맥주나 이런 소주 뭐 한 잔 드실래요? 좀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아 한 잔 괜찮죠. 어? 역시 역시 아니 많이 먹는다. 근데 저도 많이는 못 먹고 이게 아 근데 되게 짜운데요 베이컨? 응? 짭지 않아? 밥이랑 먹어야겠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니까 또 엄청 짜운데? 다 하고 있어요. 왜? 딸구 형님 삐졌어? 어 근데 나 된장국 너무 소름 돋네. 너무 맛있는데? 아 네. 네. 왜? 봉준님 강퇴하셨네 여쭙. 이제는 1비도 아니고 베비시니까 그때는 걱정은 팝이 되면 아주 블랙 하시겠어. 일단 육아입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고. 고기 없네? 내가 잘못했어.
잠깐, 이게 리방을 해야 되는데 네. 리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제 저형님 근데 붓게 있지 않나요? 근데 콜라 넣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치. 아 내가 아, 다른 형님한테 내가 전화해야겠습니다. 내가 네. 내가 제 사죄의 의미로. 네. 아 욕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 뜨거. 고기 형님 잠깐만요. 가위.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안 맞으시네. 어 진짜 삐지셨나 보다. 아. 아 리방 하자 안 되겠다. 내가 실수. 형님들 리방해도 되겠습니까 형님들? 빨리 바로 1초 만에 킬게요 형님들. 리방은 조신하라고? 그런가? 그래 리방은 뭐 나 전화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얼어가지고 좀 아 그런데 아 네 제가 딸근 형이한테 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방해? 오케이 리방하자. 어차피 아, 겁나 팔랑팔랑 되시네요. 빨리 해요 할 거면 팔랑팔랑 아뜨거 한 개 받아주세요. 아뜨거 됐어요 자 햇반에다가 참기름 두른 고기 탁 해가지고 된장국에다가 와마 와 소리 자글자글 너무 좋다. 제가 구울게요. 그렇지. 아 근데 자리가 좀 그렇네. 형님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 내가 이리로 갈게. 어 그래. 내가 이리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나도 좀 먹자. 어 형님 좀 드세요. 아니 그거 놔두고. 아니 그거 놔둘까?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 아 딸구 형이 삐졌나 보다 진짜로.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형님 꺼져.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레알. 아 이거 뭐 베이컨인가 이게? 베이컨. 베이컨에다가 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 버릇. 어우 끝날 것 같은데? 이거 김치 좀 던져 여기다. 아 형님 그 뭐 요새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구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거제동에 저도 없잖아요. 준이 형님도 없고.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외로워요. 너무 외롭지. 아, 다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없으면 너무 외로워. 아! 베이비케 형님 500개. 와, 아까 전에 666개. 그리고 또 333개여가지고 또 5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우리 K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K 형님. 보셨는데 이게 또 딱 터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술 한잔씩 해야 되는데. 아, 형님. 형님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아니.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하시겠어요? 아니, 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형님, 아니야. 진짜 형님 드시고 싶으면. 아, 진짜. 아니, 드시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 역시. 아니, 뭐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이런 이제 말이죠. 감사합니다. 맞아. 아, 이거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 팽이버섯 또 굽자, 남은 거. 오! 여기 옆에 있다, 그 씻어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럼 안 돼. 제가 씻어올게요, 잠깐만. 아, 내가 씻어올게. 아, 술 먹고 40,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 생각이 그렇네. 뭐라고요? 아니, 술 먹고 48시간은 어떻게 하냐? 어, 48시간을 형님만 드시면 되죠. 형님 어차피 오늘 주무시고 갈 거잖아요. 아, 저는 그럼 만약 자면 네. 내일 아침 그것만 먹고 좀 같이 먹을게요. 어디요? 국밥? 어, 그거. 합천에 너무 빠지셨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야, 이거. 아니, 찌개진데. 아, 뭐야, 이거. 합천에 빠지셨다니까요, 요새. 아, 근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형님 보고 뭘 했다니까요. 어. 왜 이걸 여태 안 먹어줬냐고. 합천 돼지국밥 진짜 맛있어, 합천 돼지국밥. 여태 이걸 왜 안 먹어줬냐고 엄청 뭘 했어요. 아. 왜 김치 있는데는.
아니 이거 뭐, 뭐. 아이 베이컨 아이스크림. 네. 오케이 됐어. 아 뜨거! 아 뜨거! 아우 뜨거라! 아 뜨거라! 와 존나 뜨겁다. 얘가 근데 좀 약간 맞죠 형님? 어. 좀 엄살도 심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가장이 진짜 심하죠. 오버액션 입맛도 맞죠? 진짜 심하죠. 아니, 아 근데 아니 솔직히 근데 진짜로 근데 이건 한 게 맞고 진짜 나 인중에 되게 심할 줄 알았거든요. 형님 아직 못 맡은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이따가 좀 맡아보세요. 아니 아니 아까 혹시 텐이라고 같은 냄새 없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건데 제대로 하는 거. 얘가 오버가 진짜 심해. 그래? 오버한데 토를 내요 사람이? 아니 사람이 토를 하냐고요. 사람이 죽어가냐고요. 어제 악몽도 꿨어요. 자면서 울었어요. 저 자면서 울었어요 오늘. 어이구 숟가락 어디 갔다 그랬어? 어? 숟가락 없었어. 뭐가? 아 이거 다 있어. 예쁘다 그거. 아니 니업 그거 있잖아. 아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이게 니꺼. 아니 뭐 계속 뭐 다 써까먹자 뭐야. 써까먹자잖아. 내 깨는 거 어딨노 그냥. 다 써까먹고 그러면 나입니까? 뭐 내지. 아 근데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형님 한 번만 맡아보세요 진짜. 아 좀 먹는데 좀 그런 아, 얘기 좀 그만 좀 해. 왜 아까부터 어제부터 계속 막 인중 밑이 뭐 썩었다 뭐 왜 그러냐 숫자 좀 그만해. 아 고기 탄대요 고기 탄대. 어. 다이언 다이언. 아 근데 형님 제가 오랜만에 형님 보고 그러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 근데 오랜만에 봐도 이렇게 와 턱이 정말 저 아직 그렇습니까? 아 근데 나 제가 진짜 모엔터를 네. 뽑은 네.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형님 진짜로 다 또 왔고 또 그거 한 왔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왜 네. 진짜 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보면 볼수록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아니 이게 나 한마디로 이게 관상도 좋대요 네모가? 네 아 근데 보기에는 안 좋잖아 아 궁금해 궁금하고 아 근데 말년에 좋대 말년에 근데 머리는 왜 그래요? 뭐, 아 머리 왜요? 하나 지 하나 파먹었는데? 아, 가만히 있어 아 진짜네? 저쪽 지 파먹었잖아요 아, 빠져가지고 말 왜 그러세요? 아니, 아 대머리한테 대머 형님 보고 아니 대머리라니 아니 다 빠졌는데 돼지한테 돼지라면 좋아요 형님? 새끼가 씨. 아 그런 거였어? 야, 야 이 돼지야 이렇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 머리 빠졌는데 이게 땀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콜라 어딨어? 응 아 있지 형님 많이 드세요 진짜로 네. 아 고기 너무 좋다 어우 아 근데 윤국이 형님이 계속 아까부터 계속 좋다 하니까 좀 뭔가 외로워 보여 너무 외로워 보여 외롭습니다 약간 왜냐면 이제 저도 여기서 거진 살다시피 하고 민구 형이 원래 저랑 맨날 밥 먹으러 다녔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방송을 보니까 다 여자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두 분 다 아닌가?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뭔 또 갑자기 무슨 소리 여자가 있다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요거 근데 네 고기 안 올리나?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형님, 형님은 네. 뭐 잘 되고 있는 여자 있습니까? 아, 저는 없죠. 예? 예?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예. 예. 흥민이한테 들었는데 예예. 예. 형님 잘 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예? 아 말했잖아 진짜로. 아니에요? 내 얘가 잘못.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저한테 허위 사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허위죠. 아 허위야?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어? 아, 뭔 여기까지만. 오, 얼굴 빨개졌어. 아니,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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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닙니다. 형님도 아닙니다. 네, 봐봐. 아, 씨, 안 뜨는데. 뭐, 잔 뜨네. 깜깜한 거 없다. 아니, 형님, 뭡니까? 응?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아니야. 진짜로? 예. 네. 아, 그럼 흥민이가 거짓말 친 거네? 예. 네. 형님 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니 하, 어? 아니 무슨 형님 저 여기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자분들도 아예 권리가 있는 데 이렇게 아 근데 아 잠깐 이것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요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예요? 예 네. 있죠 어? 아유 제가 말까요? 아니 반대로 물어볼게요 반대로 뭐 그러면 예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서지호님 예? 아 말고 그거는 말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아 진짜로요? 네. 우리가 이렇게 깜빡을. 아니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해도 한번 더 할까? 이거요? 응. 아니 이거 눌러 붙는데 그러면? 아, 씨. 아 고기 너무 깜깜했다. 찢어가지고. 어? 네?
아니 무슨 아 죄송합니다. 물 차이가 왜 이렇게 된 자꾸 그게 왜요? 아 왜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너 뭔 소리라는 거야 너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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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아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닙니다 형님 진짜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와, 아 채팅창에 가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제 땀 진짜 많이 나네. 이거 형님 근데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 당황 아 진짜라고 생각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닙니다. 네. 고기 맛있네. 고기 먹읍시다. 됐어. 오케이. 이거 다 뜯어서. 아 이거를 저 했었어야 했는데 미리 꺼내놨었어요. 맛있네. 됐다. 이걸 따 이거 꽂혀 오케이. 이거 꺼졌는데 구워지네. 잠깐만. 그래도 연락하는 형수님이 계셔서 다행이네. 네? 아 근데 형님 뭐 몇 살인데 그거만 물어봅시다. 아 근데 아직 근데 아 근데가 아니라 진짜 몇 살인데 형님 그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것도 말해드립니다. 오, 아 궁금하니까 진짜 아니 팥 떨어졌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거의 아깝잖아요. 아니 아 우리 이빨 감사. 거의 아깝다. 아니 아까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니 또 갑자기 아니 아 근데. 말씀하세요. 아 제가 나이요? 28살? 아니요. 잠깐만. 스물여덟 그 과민? 아니. 아 자꾸 그분을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25살이요. 저랑 성감이네. 와 형님. 아 근데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 좋으신데. 와 25살. 아 퀴즈타올. 형님 퀴즈타올 아까 어디 있었어? 여기 있다. 와, 형님, 근데 솔직히 형님 나이에 25살이면 진짜 도둑놈 아닙니까? 아,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다섯 살 차이인데, 뭐. 아, 근데. 아, 여러분, 근데 너무. 아, 근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오, 이거 존나 잘 닦이네. 오, 좋다. 잠깐만요. 이거. 일단. 아니, 형님, 그러면은. 네. 그거 뭐야?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아니 근데 그런 거 저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뭐예요? 카톡을 계속 합니까 하루 종일?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럼 전화를 합니까? 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둘보다 카톡 많이 해요? 예? 네? 저희 둘한테 하는 거보다 카톡 많이 해요? 솔직하게.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 요새 최근에 몇 통 했어요 형님. 아니 형님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세요?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또 모르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또 이렇게 돼서 또 아 형님 네. 시청자 말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예요? 아 저거요? 네. 아 돈은 감사하죠. 아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에휴 에휴 아 후추가 먹었네.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아니 참 아따 고기 소리 좋구만. 어? 아 형이 진짜 급해도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너무하셨어요. 아니 뭐가 너무 안 돼요. 아니 뭐가 너무 안 돼요. 아니 뭘 아직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들. 아니 지금 방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저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아니 저 오늘 와갖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당황하셨네. 아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당황하셨네. 방송 앞으로 못하게 하겠네. 너무 당황하셨네. 아 알겠어요. 아 이제 진짜 뭐라 안 가게 안 물어라. 예예. 아 저 진짜 고기 좀 먹으라. 고기 드세요. 아 드세요. 아 이제 진짜 안 물어라. 아 예.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안 물어본다면서. 아무래도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제가 이제 잘 아는데 아직 손도 못 잡았어요. 아, 왜 그래요? 아니 아, 먹어야겠네. 발끈하는 거 보니까 손은 잡았네. 아니, 아니, 맞죠? 아, 왜 배터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좀 제발 좀 몰아가지 마세요, 제발. 진짜 잘 몰아가네. 고기 다 먹을게요. 네. 고기 뒤집어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고기가 왔어요. 응? 아 이거 해동을 좀 시켜 미리 그래, 꺼내놨어요. 그만 말하자 이제 여자에 대해서. 그거 진짜 뭐 사귀면은 진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희... 근데 그거를 네.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소식 들으려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아 그러니까 좀 죄송하네요. 진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도 아니 나는 뭐 아니 진짜 오늘 민국 형이도 왔는데 또 홍진아 네가 이렇게 사면 가가지고 캐리 해가지고 이렇게 3대3 이렇게 막 헌팅 이런 거 안 되겠나? 캐리를 하러 아 근데 아, 저렇게... 얘 보고 캐리 하라는 것도 진짜 참 이렇게 캐리를 하러 가는 거 아니 왜냐면 우리 셋 중에서 네가 제일 잘생겼어. 저를 그래. 죽이세요 그냥 저를 죽이세요. 아니 아 근데 진짜 머리만 길었으면 진짜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뭐?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우리 셋 중에서 지금 아, 나쁘지 않은 제일 낫지. 제일 낫지. 제일 낫지. 아 근데 진짜 네, 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제 네. 헌팅 이런 것도 하고 네. 놉시다. 헌팅요? 아니 근데 아니 난 그런 것보다 3대3으로 막 이렇게 펜션 여행 같은 거 가고 가면 아, 좋습니까? 아, 갑시다 나 여자친구 없는 게 어떻게 가냐 가서 만나는 것도 그런 거지 가서 지금 가졌다? 갈까요? 갑시다 갈까요 형님? 갑시다 어디 가는데? 아니 갈까요 형님 저기 미랑 갈까요? 아 갈까요 형님 아 말씀해 보세요 갈까요 갈까요 형님 가자고 바로 아니 형님 가자고 하면 갈게요 진짜로 갈까 가요 말아요 빨리 갑시다. 아니 저 입방정을 아니 가요 말아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아니 형님 빨리 가요 말아요 빨리 아 고기 산다 빨리 고기 산다 형님 아 고기 산다 아니 빨리 산다니까 형님 말씀을 해주셔야죠 가요 말아요 가요? 어 아 역시 이랬다 아 왜요? 역시 그래요 아 진짜 많이 고프신가 보네 아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떠봐도 바로 가자고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 근데 저는 진짜 아니 그 3대3 뭐 아까 뭐 헌팅? 네. 근데 그걸 해도 네. 성공 가능성 있으면 하고 아 형님 벌써부터 패배적인 마인드 좋지 않아 아니 진짜. 내가 얘도 다 해봤 얘랑 아니 그러니까 해봤던, 저도 많이 까입니다 항상 된다는 마인드로 가야죠 여기 된다는 마인드 응. 네? 형님 근데 제가 하나 아 우리 셋이 네 만약에 네 우리 셋이 이제 헌팅을 했는데 네.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한 명이요? 진짜 한 명 있어요. 네. 형님도 네. 형님이 딱 봤을 때 첫눈에 네. 반했어요. 아, 예, 예. 근데 나도 마음에 든대. 예, 예. 양보하실 겁니까? 저한테? 제가요? 네. 미쳤어요? 형님이 양보를 해야죠. 아 내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시잖아요 형님. 형님이 양보를 해야죠 형님이. 아니 형님 그러면 네네. 나이트 한번 가요 진짜로. 나이트요? 저 나이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면... 아 근데 민국이 형님 나이트는 나이트가 맞아 아닙니다! 저는 아직 나이트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콜라떼? 에? 국빈간? 콜라떼 가네 콜라떼 아니 저는 클럽이죠 아직 아이 죄송한데 형 첫째 맞아요 아 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저 어디 가도 민증검사 합니까? 어 그거는 근데 아 형님 무슨 민증검사 그건 근데 형님 그거 다이어트 하기 전에 아 다이어트 하기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늙었습니까? 확 갔어요 진짜 그 영상 봤어요 형님? 형님이랑 초창기에 이제 만났을 때 그때 민구 형님이랑 지금 민구 형님이랑 아 근데 난 지금 민구 형님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치 진짜로.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그때 콜라겐 덩어리였어요 진짜로 아니 뭐 제가 아, 족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니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돼지란 뜻이 아니라 돼지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하지도 않고 아, 피부가 탱탱하지도 않고 아니 근데 지금 요즘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돼지란 뜻이 아니라 피부가 엄청 아니, 탱탱해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진짜. 1년 만에 그렇다 아, 진짜 좋고 그렇다니까 네가 그랬지 1년 만에 좀 확 갔다니까 진짜
하신 거 있어. 피부가 엄청 탱탱하고 저보다 훨씬 동안이셨는데 그 다이어트가. 아, 우리 킹 흑먹버님께서 한 게. 근데. 아, 진짜! 아, 들어! 아씨! 울어 죽겠네. 아, 진짜! 아, 이거. 뭣도 못하겠네. 들어. 수류탄입니까, 이거? 사내 걸렸다. 콜라.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살이 걸려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 살이가 걸렸냐면, 요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흑먹법. 아니라니깐요. 아, 근데 진짜로. 뭐가 아니야? 진짜. 네, 야팡님이 말했다며, 그럼. 아, 전화해보세요. 나 지금 전화해봅시다. 뭐. 진짜. 아니, 내가 몰랐는데. 물어봅시다. 아니, 전화해 물어봅시다. 이거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전화해볼게. 아, 물어봅시다. 아니, 내가 몰랐는데, 나는 이제, 야, 방송을 못 봐서 몰랐는데, 시청자들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양팡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아니, 그때 이제 철구치킨 먹으러 갔을 때, 양팡님이 장난으로 얘기한 거죠. 어, 제가 그랬었겠습니다.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팡님한테. 아, 진짜 인증이 필요해? 아니, 아니 진짜 양팡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 어?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봐요. 이 시간에 계속 통화해요. 저번에도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니랑 뭔 상관인데? 왜 질투를 하는데? 질투를 하니 저 정치질이. 아, 질 정치질이 아니라. 형님 자꾸 이러시면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형 정치질이 형이 가가지고 아니... 무릎 꿇고 그거 다 얘기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맨날 누구랑 통화해요 이 시간에? 아니 아직 왜요? 아니 양팡님 안녕하세요 저 봉준인데요. 봉준! 아 예 뭐 일단은 뭐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예. 정말 죄송한데 그 제가 방송을 못 봤는데 뭐 흥민이가 네. 어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양팡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 아, 봤거든요. 아 흥먹고요? 예? 흑먹버? 예예 그 혹시 사실입니까? 네. 아야! 야 이거 양팡님!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진짜 너 아니 진짜 미친 새끼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허위 사실이에요 진짜로. 아니 얘라네. 아니 저 아가씨 시집 안 가려고 그러나 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시집 안 가려고 그러나 왜 이래요 진짜로. 아니 다시잖아요. 다시. 아니 왜 이래 왜? 진짜 시집 가기 싫은데 왜 이래? 아니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와 근데 대박이시다. 아 양팡님은 진짜 방송을 위해서 자기를 모든 걸 다 희생을 하시는 분이네. 진짜 대박. 아 양팡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집 안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 제가 먹보를 했다니요 양팡님.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먹고 버리세요. 우와, 아, 자. 뒷처리도 안 하시고. 아, 치킨을.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자. 네? 치킨을. 여보세요? 아, 뭔 소리. 예? 예? 아니, 양팡님. 예. 어디십니까? 지금 집이요. 아, 그럼 봉준이 할 말 있다고요. 할 말요? 네. 일단은, 지금. 흥미... 아니, 잠시만요. 지금 할 말 있다고요. 할 말 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니, 봉준이. 예, 말씀하세요, 예. 그때 봉목기님이랑 합방하실 때, 거기서, 어? 너? 맨날 양팡이나 유부가 팬애들 보다가, 어? 보니까 엄청 나를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맞았지? 제가 언제 막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양팡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뭐라고요? 조만간. 가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양팡님도 충분히 이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봉모띠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봉모띠 띄워주려고 이렇게 한 말인데 아니 그러면 저 지금 오시겠어요? 아 지금 오라고요? 예 저희 이 고기 파티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실래요? 고기 파티? 고기 뭐라고? 고기 뭐라고요? 고기 파티요? 예 고기 파티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실래요? 소고기예요 아니면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 예 소고기요? 예.
오실래요? 당장 갈게요. 바로 오십시오. 바로 오십시오. 왜냐면 지금 네. 얘 해명도 좀 해줘야 되고 진실이 뭔지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엄마랑 같이 가도 돼요? 아 안 돼요. 아 매니저 매니저 아, 끊어. 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매니저님 오면 진짜 진짜로 어머니랑 같이 오신다니까요. 아, 형이 봤잖아요. 아, 나 그때 저는 형님이 아, 어머니 저 대리 제 어머니의 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 제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땀 나네 진짜. 어, 양파님 전화 왜 땀이 많이 나는 거였어? 네. 아니 저분은 진짜 시집 가기 싫은가 보네.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니 아 진짜로 뭘 먹보예요? 제가 무슨 먹보입니까? 와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옆에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옆에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옆에 어머니가 계신데 아우씨 아 실망이 크다는 게 아니라 해명해 진짜로 이건 진짜 해명해. 아니 진짜 제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게 살자는 게 그 제 그 신조입니다.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 여성을 상대로 예 뭐 그 뭐 다당치도 않게 그렇게 뭐 뭐 어 뭐 먹고 버린다든지 그런 거는 제 제 사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양팡씨님이 방송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 또 여러 개 감사합니다. 어? 방송 때문에 저런 말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저 연 매기려고 그런 거예요. 연 매기는. 아니 근데 2차 헬파티를 하고 싶은데 아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48시간도 해야 되는데 48시간도 해야 되는데 그분이랑 그때 한번 합동방송 하고 나서 진이 빠져가지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